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 한 시간 동안 속속들이 또 정성껏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먼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을 보게 되면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고,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1% 정도 대에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소 시장은 1.2% 정도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1%에 근접한 0.8% 정도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주가가 좀 반등을 주려고 하다가 다시 또 밀렸는데 지금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면 약간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6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위에 안착을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 26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자,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 그리고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바로 전날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결국 유가의 방향성 자체는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미국은 역시 이제 마지막에 차익 매도, 약간 좀 피하고 가겠다. 회피 물량들이 또 매도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사실 지난해부터 해서 하락폭이 좀 깊었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딴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약간 또 멍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하지만 이러다가 완만하게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제 좀 지겹다. 이제 뭔가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언제까지 떨어지지? 이거보다 뭐 다른 대체안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또 횡보구간,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인 행동에 좀 나서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지긋지긋한데 지금 이거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뉴스에서도 유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개인들이 꽤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지금 이제 손실을 또 더 많이 보고 계신데, 사실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과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느끼시고 너무 나는 겁이 난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것보다는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좀 한 걸음 멀리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훈수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런 게임을 할 때 사실 내가 거기에서 둘 때보다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훈수를 두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도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공포심들을 계속 느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때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2600포인트에 대한 뭐 이 자리가 깨져서 더 깨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2600포인트는 그 전부터 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포심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뭔가 좀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주고 있는 신호들을 우리는 놓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국도 이제 투매가 나왔고 유가도 그렇고 이 물가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더 치솟기보다는 사실은 좀 완만해지거나 어느 정도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분명히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역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까지 잘 참고 오셨다면 앞으로 조금 더 힘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잘 잡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고민 지금부터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접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문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면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유튜브 참여하시면 거기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돼서 연락 주셨나요? 네, 경호테크론이고요. 네. 6,350원에 15%요. 6,350원에 15%요? 네네. 성우테크론. 자, 보도록 할게요. 6,350원. 이 기업은 지금 혹시 언제쯤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4월 말에요. 4월 말에 하셨어요? 네. 지금 약간 지금 웃으시는 게 급등했다가 막 그때 붙으셨는데 떨어졌네요. 계속 올릴 것 같아가지고. 네. 그죠.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주식하는 그 지인분들한테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주식을 원래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주식을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주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네. 만약에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무조건 쓰게 만들고요. 네. 현금이 좀 있으면 종목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보이면 아, 저거 지금 안 사면 지금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런 심리 때문에 딱 사면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일단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가가 이제 그 전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강하게 팍 올라가는 힘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또 올라갔을 때 이거 혹시 상한가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죠? 사실 때. 네네. 네. 일단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IT 업종이 좀 주가가 좀 약해요. 그나마 좀 약간 탄력 있는 종목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이제 일반적인 주가 흐름하고 좀 달라요. 앞에서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씩 이게 치는 자리들이 가끔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에 올라올 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시청자분처럼 이 시기에 이걸 따라서 붙었다가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이때 증가했잖아요. 이때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이제 본전만 좀 찾았으면 나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본전 가격, 즉 6,000원대 위쪽으로 6,500원 정도인데요. 6,500원 아래에서부터 아마 이 물량들이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한 위쪽으로 6,400원 정도? 그 정도 걸어놓고 나오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반등 시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지 마세요. 아, 오늘 좀 저기 변동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네. 좀 인내심이 좀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을 때 분산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시노펙스. 시노펙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700원에 20% 돼요. 아, 3,700원이에요? 네. 오래되셨네요. 좀 오래전에 사가지고 네. 분할 매수 해가지고 단가가 그래요. 아, 낮게 내려놓은 거예요? 네, 좀 내려놓은 거예요. 아, 아이고. 그런데도 단가가 좀 위에 있네요. 네. 그럼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엄청 높으셨겠네요. 한 5,000원대? 5,000원대였어요? 예. 와, 그럼 진짜 많이 낮아졌네요. 가격대가. 예. 일단 제가 이제 시노펙스를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주식을 거래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적당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 회사는. 그만큼 주가가 등락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른데 또 눌를 때는 굉장히 심하게 눌러버려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막 눌릴 때 보면은 중간에 뭐 제대로 된 반응이 없이 그냥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네. 빠졌는데도 거기서 쭉 또 눌러놓고. 그죠? 굉장히 네.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가 이제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땐 어쨌든 지금 매수 단가가 요 정도까지 내려놨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거래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슬라의 뭐 배터리셀 납품 소식 뭐 이렇게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뉴스가 또 이제 지나가 버리면 주가는 또 힘이 없어가지고 또 오랫동안 좀 정체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이 뉴스 때문에라도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3,700원 가격이면 이 기업으로 손실만 보고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만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손해만 안 보고 나와도. 네, 그러면 3,700원 이제 이번에 거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3,700원 부근 오면 그때 그냥 빠져나오세요. 길게 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매수가에서 네. 나오자라는 의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두산 퓨얼셀이고요. 네. 예, 44,200원에 10%요. 44,200원에 10%요? 예, 좀 오래됐어요. 네. 참 힘들게 해요, 이 주식이. 네. 이 개인. 아니, 올라갈 때는 네. 올라갈 때 안 올라가요. 그쵸. 네. 잡힐 때 잡힐 때 안 잡히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그게 주식이에요, 네. 그게. 네. 근데 지금 두산 퓨얼셀도 네. 사실 한때 정말 잘 나갔죠. 네. 그렇죠. 그걸 보고서 사셨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또 잘 나갔을 때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네. 앞으로 또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보면 두산 퓨얼셀이 지금의 시기와 예전의 시기는 좀 달라요. 우리가 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좀 잘, 유독 잘 팔리는 그, 뭐, 달이 있고, 유독 좀 잘 안 팔리는 달이 있잖아요. 그쵸?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망하진 않아요. 그죠? 잘 안 팔리는 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장사가 잘 될 때는 또 입소문이 막 타면 장사가 또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입소문이 타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입소문이 조금 이제 사그러들 때는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산 퓨얼셀도 사실은 지금은 좀 정체기라고 봐야 돼요. 소문이 확 들어왔다가 시들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또 이슈가 돼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그런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이 지금 44,2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어쨌든 네. 시장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4만 네. 5천 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빠져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4만 5천 원 오면 그때 그냥 나오세요. 좀 기다리셨다가. 근데 조금만 있으면 4만 5천 원 올까요? 그 조금이라는 기간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쪽은 뭐 이슈가 뭐 네. 추석 뭐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네.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길래 조만간에 빠져나올 나도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언제
자, 언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이 뭐 일정이 있을 때 그 일정 전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네. 하지만 일정이 있다고 해서 일정대로 주가가 꼭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진짜 뭐 어떤 일정이 딱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일정대로 주가가 다 올라가 버리면 사실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정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산표현셀은 시간적인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4만 5천 원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가세요. 차라리. 3만 5천 원은 더 냅두지 더 홀딩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세요. 좀 높게 간 건가요? 이 기업 주가 자체가 막 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목표 주가를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가온칩스고요. 네. 예, 29,300원에 5%예요. 29,300원에 5%예요? 네. 이 기업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네네. 근데 오늘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살 때는 주가 이제 수익 내려고 샀는데 빠지니까 또 이제 손실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항상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상장 초기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단 상장 초기 기업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상장 전에 뭐 상장 차익을 보고서 그 전에 공모를 해서 들어가시는 건, 그건 괜찮지만, 이미 상장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건, 내가 진짜 그 정도의 트레이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상장 첫날에 항상 거래가 가장 많거든요. 이날 저점 가격이 2만 800원이에요. 그러면 2만 800원 가격이 아직 깨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만 800원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올라오면 3만 원 정도 부근, 아마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 가격에서 좀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2만 9천 원 정도에서 3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빠져나오세요. 오늘 매도하지 말고요? 네, 지금은 바로 매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점 안 깼죠. 2만 800원 안 깼잖아요. 그럼 흐름이 아직은 남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매도를 할까 그때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일단 오늘은 좀 지나고 다음 주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인탑스 35,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 연말까지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산 거거든요. 뭐 실적도 좋고 보도 좋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 매도 단가를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연말까지 가면 될까요? 목표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인탑스 실적 좋죠, 그죠? 실적도 좋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뭐 1분기에 일단 역대 최대 실적 공시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인탑스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1분기 인정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냐면 1월, 2월, 3월이에요. 그럼 지금은 6월이죠. 그죠? 그러면 1분기는 지나간 실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만약에 1분기에 역대 최대가 나왔다. 그럼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역대 최대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못 갈아치운다면, 네. 그러면 또 실망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뭐냐면 1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기대치가 너무 처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예. 과연 또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약간 의문 예. 의문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인터스는 그 전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 일단 예. 조정 과정이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계속 끌고 중장기 뭐 연말 예. 그냥 이렇게 가져가지 예. 마시고 저는. 그냥 예. 흐름에 따라서 이미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예. 가격이 올라왔을 때 그냥 잘 팔고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예. 이전 고점 자리까지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4만 원 정도까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만 원이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보세요. 예.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온 주가예요. 그렇죠? 예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는 이상 주가 계속 예. 올라가긴 힘들어요. 목표 주가 저는 4만 원 잡아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큐라클이네요. 자, 매수 가격은 28,000원이고요. 60%를 매수하셨어요. 28,000원.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 28,000원까지 올라온 주가가 없었는데 좀 오랫동안 그 보유를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비중이 60%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가가 이제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다. 왜냐면 이 기업은 지난 그 7월 22일 날이죠. 그 당시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만 저는 보고 3만 원 정도면 이제 수익이잖아요. 지금 수익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자리인데 차라리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이번에 3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메디포스트네요. 자, 메디포스트 매수 가격은 27,6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이 40%예요. 27,600원, 40%. 사실 이렇게 그 메디포스트 같은 그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가 굉장히 괴로워요. 하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사이클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주가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최근에 보면은 저점 부근을 만들려고 하는 거래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여기서 수익에서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저는 수익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주기세포 쪽에서는 굉장히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예요. 자, 매수 가격 보니까 27,694원이고 그리고 비중이 20%.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27,600원이면 거의 28,000원 가까이 근접인데 아마도 지난해 그 말 정도의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저점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주가 변동성이 아직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주가가 지켜주던 자리를 한 번씩 깨는 경우들이 생겨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600포인트를 잘 지탱해줬는데 2600포인트 또 깨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저는 세경하이테크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하더라도 확실하게 흐름을 돌려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는 23,000원 정도 이 가격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면 차라리 그때 저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 만약에 매수 추가 매수 하신다면 목표 주가를 굳이 높게 볼 필요가 없겠죠. 26,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말고 차라리 흐름을 돌려낼 때 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 또 한 종목이 더 있네요. 자, 효성 TNC 보도록 할게요. 자,
효성 TNC고 65만 1,700원에 15% 비중 매수하셨는데, 자, 이 종목을 지금 65만 1,000원이네요. 그러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으신데, 자, 일단 효성 TNC가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과거 주가를 보고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올라가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상승했을 때 그 상승폭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미 약간의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면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뭐 하락보다는 여기서 좀 저점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떴잖아요. 이때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역시 좀 과도하게 흐름을 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어느 구간에서 또 다시 꺾일지, 그리고 다시 또 전고점을 다시 올려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유하셔야 되고 추가 매수도 사실은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60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60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의 안내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그 눈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에 좀 잘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DL이요. DL. 네. 매수가 61,900원. 61,900원이요? 10%예요. 61,900원에 10%세요. 오. 예, 예. 지금 수익이시네요? 예, 예. 수익인데 시장이 네. 하도 불안정하니까. 네. 오늘 매도 해버려야 할란가 몰랐어. 지금 매도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매도를 예? 하면?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매도를 하면? 아니요. 몰랐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팔까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만약에 예. 팔게 되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예. 다시 더 올라가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안 팔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예. 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손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더 큰 충격이 올까? 팔고 나서 올라갔을 때 내가 더 힘들까? 아니면 안 팔았는데 떨어졌을 때 내가 더 힘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답은 간단해요. 네. 파는 거 지금 수익이니까 팔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아쉬운 마음 때문에 네. 그래요. 네. 혹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네. 상담하면 상담 전화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은 네. 아, 그때 올라갔는데 왜 안 파셨어요? 아, 그때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네. 손실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과 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건 그렇다면 차라리 절반 네. 팔고 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죠? 아, 네. 절반이라도 지금 수익 실현해 두시고 나머지 절반은 네. 다음 주에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절반 파시고 나머지 네, 절반은 네. 어쨌든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6만 9천 원. 절반은 얼마? 지금 파시면 돼요. 절반은. 지금이요? 네, 지금 파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6만 9천 원 손절가 잡고요. 그리고 네. 7만 1천 원 가격 넘어가면 그때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만 원 넘었잖아요. 넘어간 거 아닌가요? 오늘? 7만 1천 원이 넘어가면. 예,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7만 1천 원이 넘어가면 팔자. 그리고 지금은 일단 절반 정리하자. 이거예요.
예, 그때 멘토님이 네. 필만은 나오려면 팔아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또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저 아이젠이요. 아이젠.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700원에 70%요. 11,700원, 70%. 네. 아이진, 그죠? 네. 네. 11,7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두 분에서 샀어요. 처음에 한 분은, 네. 그, 부탄 600원에 사겠고, 네. 그리고 올라갈 것부터 이것저것 정로 40돈 있고 해서 더 올라갈까 했고, 또 추가 매수한 거예요, 이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지금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네, 낮아진 거죠. 낮아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올라진 거죠. 아, 네, 매수가 올라갔다고요?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걸 보통 이제 물타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라는 걸 불타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사실 가는 놈한테 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타기 이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거든요. 이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그죠? 네. 이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은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다음 날 이게 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약간의 고민이 되는 장이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 네. 네. 일단 네. IG는 지금 보면 이제 뭐 최근에 거래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왔다가 지금 눌렸거든요. 뭐 지금 네.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큰 문제는 네. 뭐냐면 비중이 문제인 거예요. 주가의 문제는 네. 없고 한데 문제는 비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IG라는 네. 회사가 지금 실적이 잘 나는 회사가 아니죠. 그죠? 적자 네. 기업이에요. 적자. 네. 적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회사에서 계속 적자를 내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필요하면 돈을 또, 차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차입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이 기업은, 아직은 괜찮은데 매수가 회복되면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절반 줄이시고 매수가 회복되면 그리고 최종적인 네. 목표 주가는 저는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뭐 세력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네. 갑자기 튀었다가 또 빠지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200원 넘어가면 다 팔고 나오세요. 조금씩 챙기시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주 IB요. 아주 IB?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0%에 4,120원. 100%? 100%요? 네. 오. 네. 4,120원이요? 네. 혹시 그 아주 IB 투자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올인이죠, 올인. 안 그래요? 100%는 네. 올인이라는 거예요. 이 100%, 이 기업에 올인을 했다라는 건 분명 이 회사에 뭔가 크게 당기는 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날 뭔가 끌게 만든. 그게 뭘까요? 아주 IB 투자.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네. 그 남이 그냥 조금만 사라 그랬는데. 네. 할 줄 모르는 그냥 다 산 거죠. 아, 그 혹시 그 매수를 잘못해서 이렇게 100%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몰빵으로 한 거예요. 투자 금액이 혹시 크시진 않으세요? 운영하시는 금액이? 15%. 운영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시고요? 한 4천만 원. 그래요. 아, 그거 4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왜냐면,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저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한 종목에 다 이렇게 딱 사서 이 종목이 뭔가 탁 올라가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만큼 이제 수익이 짭짤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 답이 안 나와 버려요. 내가 추가 매수해서 뭔가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못 쓰고 그냥 꽁꽁 묶여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떨어졌을 때 이 비중을 줄이게 돼요. 큰 손실에서 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사실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을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올라오면 매수 가격이 4,120원인데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목표 주가는 4,200원이에요. 매수가보다 좀 올라오면 그때 그냥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 좀 분배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매수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는 삼부토건. 삼부토건이요? 네. 매수가 2,360원에 네. 50%요. 2,360원에 50%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죠?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래요? 그럼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네. 아, 수익 시기를 한번 놓쳤네요. 네, 맞아요. 한 달쯤 넘으셨어. 그때 그 3,500원 가까이도 갔었는데. 3,500원까지는 제가 샀을 때는 안 가고 네. 2,800원, 600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네. 제가 2,500원에 샀다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 매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기업이 주가가 그때 3월 달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을까요? 그 윤석열 뭐 그 네. 정책주 그런 거라고 해봤죠. 네, 맞아요. 예, 이게 네.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정책주 즉 네. 이제 그런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로 지금 주가가 딱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죠? 네, 네. 평소에 그 이렇게 또 정책주나 이제 테마주도 좀 잘 하세요? 매매를? 저는 정책주는 처음이고요. 네. 이제 주식 한 지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인데 그러세요. 이제 2분기 뭐 들었으면은 뭐 건축주가 네. 건축업이 뭐 살아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하게 있어 가지고 그래요. 사실 또, 예, 우리가 뭐 방송이든 아니면 그 뉴스든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망을 네네. 하거나 막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전망이라는 건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 네네. 앞으로 네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0% 신뢰해서 투자를 하는 건 사실은 네. 좀 위험해요. 어찌 보면은.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중이 50%잖아요. 네. 이 초보이신 분들이 한 종목의 비중을 뭐 50%, 100% 이렇게 담으시는 건 굉장히 네. 위험한 거예요. 네. 왜냐면 잘 알고 있어도 사실 한 종목에 그렇게 비중을 50%, 100% 이렇게 안 담아요. 네. 워렌 버핏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네. 그 주식하는 때 주식 쪽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또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한 종목에 50%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그 매수가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정책주라는 건 주가가 단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매수가 네. 매수가가 2,360원이면 2,500원 정도 받는 나왔을 때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까지는 올까요? 정책주기 때문에 네. 이슈가 있으면 탁 또 튀어 올라요. 그래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500원 갈까요? 2,500원이에요? 2,500원? 아니요. 저는 네. 2,300원인데 2,360원인데 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목표 주가는 2,500원이고요. 아, 네. 2,500원 오면 팔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올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전망. 그죠? 네네. 네. 테마가 아직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올라올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올라왔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네. 요즘에 네. 뭐 지수가 뭐 2,400, 500으로 막 빠진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아니, 뭐 다른 뭐 타방송 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막 완전히 네. 뭐
칼로 뭐 찌르는 느낌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런 게 있나요 정말? 아니 그런 걸 다 믿으실 필요 없어요. 전망이잖아요. 네. 전망. 예, 네. 만약에 예. 그거 떨어지면 그분 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거는 100% 예.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런 말 좀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네. 막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다 공포감을 느낄 때 시장이 저점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응? 그래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분은 왜 주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한테 너무 자극적인 공포를 주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네. 아. 잘 돼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TV, 예. TV 볼륨 아, 좀 예. 줄여주세요. 저하고 예.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예, TV는 예.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네, 통화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이에요? 매수하신 종목이. 아, 심택이고, 그게 한, 39,000원, 정확하게 39,100원에, 네. 한 20% 됩니다. 39,100원에 20%요? 예. 근데 지금, 수익이 좀 컸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래서 네. 그걸 놓쳤는데 지금 팔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수익이면 파는 게 맞죠. 왜냐면 지금 예. 43,000원이잖아요. 근데 5만원, 예. 막 55,000원 올라갔었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는 5만원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걸요? 그런데 예. 5만원이 빠졌죠. 예. 그 45,000원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45,000원까지 빠졌죠. 그죠? 예. 주가라는 게 사실 4만원이 또 4만원까지 빠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주식을 팔 때는 수익이 났을 때 잘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예. 올라갔었는데 좀 아쉬워서 그렇게 하다가 또 물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한 50% 한 반은 팔고 반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약간 그 또 미련인, 이건 또 미련인데요. 사실 이것까지 예. 제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미련이 남으신다면 어쨌든 절반이라도 지금은 그냥 파시고, 예. 나머지, 저는 그냥 다 파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미련이 또 남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더 빠지면 만약에 손실로 바뀌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예. 너무나. 아, 그런데 심택이 혹시 뭐 리스크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심택은 사실 좋은 회사는 맞아요. 이 예. 회사가 지금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집에 이제 컴퓨터에서 예. 우리가 지금 그 주식을 하잖아요. 그 예. 컴퓨터에 들어가는 PCB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초록색 예. 기판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전자제품 예. 같은 거 보면은 초록색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전 세계 컴퓨터에 이 회사의 기판이 다 들어가요. 예.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데 예. 주가는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수익일 때 일단 팔아놓고 나중에 쌀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일 때 잘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하림이요. 하림?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220원이고요, 30%요. 4,220원에 30%요? 네. 이거 최근에 언제 매수하신 건데요? 얼마 안 돼요. 매수하자마자 빠졌죠? 네, 계속 빠져요. 왜 그때 사신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식량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물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돼지 가격 뭐 이런 가격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막 싶죠. 네. 그쵸? 그거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대로 진짜 그렇게 가면 진짜 그거는 주식의 신입니다, 신.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과거의 네.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 과거의 흐름.
작아요. 어. 할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막 이렇게 확 뭐 급등이 나왔죠. 네.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네. 어, 얼마 전에도 보면 이 가격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급등. 그죠 이때 2010 전에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사신 거잖아요 이 부근에서 네. 그죠 네, 네, 네. 근데 주가 네. 올라갔다 빠졌죠 지금 네, 근데 그 전에도 네. 보면은 이때도 2021년도에요 이 네.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어떻게 되던가요 이렇게 빠졌죠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 이때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올라갔다 아~ 밀리니까 어 이때도 이렇게 밀렸는데 이때도 이렇게 혹시나 밀리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 자 보세요 그 전에도 보세요. 그 전에도 좀 길게 보면요. 이 자리에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다가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보이시죠? 네. 어, 그럼 이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팔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겠죠. 뭔가 약간 좀 당한 기분이 들죠. 이게 딱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하고 나서. 맞아요. 내가 많이 알면 그만큼 안 당하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내가 많이 네. 알수록 종목을 선택하는 눈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네. 하림은 사실 지금 팔기는 좀 아까워요. 네. 좀 아까워요. 네. 왜 아깝냐면 네. 사실 하림이라는 기업은 이제 그 우리가 여름철에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복날 수혜주 네. 그죠. 그런데 네. 사실 이 그 닭고기 관련주들이 여름철에 움직이기보다는 보통 이제 겨울철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씩 튀어 올라요. 손실해서 네. 팔지 마시고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려나? 시간은 사실은 빨리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월이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네. 6월 달부터 막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6월에 올라갈지 네. 7월에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네. 최근에 가격 인상에 대한 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고 이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네. 한 여름철 네. 한 번 또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네. 매수가 회복되면 네. 그때 바로 빠져나오세요. 네. 내 산 가격만 오면 바로. 그러니까요. 매도.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나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네, 연락하셨나요? 웅진싱크빅이요? 예, 3,500원에 네. 70%인데요. 너무 네.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 기업은 매수하실 예. 때 테마로 사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교육주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테마 때도 오르지를 않았어요. 교육주 테마예요. 교육 예. 테마. 그래서 우리가 이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 학원도 잘 못 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그 출판물 업체들, 학습지 예.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사교육 관련 주죠. 그런 종목들이 예.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죠. 학원 가고 학교 다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웅진싱크빅은 사실 좀 아쉬운 게 근래에 예. 들어서 5월 달에 막 한 번씩 올라와서 3,300원 막 올라왔던 적이 있잖아요. 이때 예. 그냥 빨리 빠져나왔어야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지금 일단 좀 기다려보시고요. 예. 3,000원대 가격대는 사실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시 올라오면 3,300원 부근에서 그냥 나오세요, 이번에. 기회가 오면. 왔을 때.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네. 돼요, 잘. 3,300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후장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